안녕하세요. 품어샵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요, 집합에 관련된 내용인데, 집합에 첨자 변수가 있어가지고 변수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뭐 많진 않아. 한 가지가 걸려 있어서 그 독해만 제대로 해주면요, 충분히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들. 그쵸? 봅시다.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이라고 하는 놈은요, 봤더니 3 이상의 자연수래. 그쵸? 이럴 때, 자, 집합 AM이야, AM. AM은요, M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떤 집합이지? 다음 같아요. X 바 X는요. X는 M 이하의 소수. M 이하의 소수.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되면요. 여기 있던 요 M이라고 하는 3 이상의 어떤 자연수인 M이 결정되면 요게 결정되겠고, 그럼 어떤 3보다 더 크거나 같은 그런 자연수 이하의 소수들을 구하는 건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그 위치 그대로 넣어주고 봐주면 돼. BM도 볼까요? 집합 BM. 집합 BM은 봤더니 BM은요 어떤 집합이야? X 바 X는요 M의 양의 약수래. 그쵸? X는 M의 양의 약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첨자 변수가 M 하나 있어가지고서요 집합 A도 M만 결정되면 되고 집합 B도 M만 결정되면은요 M의 양의 약수니까 M만 결정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X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 이제 M 결정된 상태에서 기역, 니은, 티귿, 다음 중 옳은 것 찾기다. 그쵸? 한마디로 소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양의 약수, 약수에 관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출발합니다. 빰빰. 기역이야, 기역. 빰빰. N A3 더하기 N B3가 4냐? N A3 더하기 N B3가 얼마입니까? 4냐고 물었어요. 그쵸? 자, 이거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A3하고 B3. 그쵸? A3가 뭔데? B3가 뭔데? 그래서 A3부터 구하러 갈까요? A3는 다음 같아요. 이 위치 그대로 3, 3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A3는 X 바 X는요 뭐예요? 3 이하의 소수 쓰기가 그래. 그렇죠? 나 써볼게.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위치에 3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이하의 소수. 소수 알고 있죠? 우리 20 이하의 소수 정도까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얼마야? 2 3, 5, 7, 11, 13, 17, 19. 20 이하의 소수까지는 암기사항입니다. 그쵸? 야, 소수가 뭔데요? 소수가? 예.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두 개인 그러한 자연수를 소수라고 하잖아. 그쵸? 약수가 몇 개? 두 개인 자연수. 따라서요. 3 이하의 소수 한번 써볼까? 여기다 써놓을게. 소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2, 3, 5, 7, 11, 13, 17, 19에서요. 무수히 많이 계속 나타나.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3 이하의 소수를 말했으니까 얼마입니까? 2, 3 두 개 있네. 그쵸? 따라서 2, 3 두 개가 되겠고 해당하는 원소 개수는 몇 개? 두 개 됐습니까? B3요. B3는 바로 갈게. 이제 B3는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되죠? 3의 양의 약수예요. 3의 양의 약수. 1, 3 두 개밖에 없잖아. 1, 3 바로 쓸까? 원소 개수 몇 개? 두 개. 따라서 2 더하기는 4. 굿굿굿. 기억은 오라요. 알겠죠? 별거 없죠. 니은 간다. 니은. 자, A6하고요. BM이 포함되는 A6가 BM에 포함된대요. 그렇죠? 이걸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은요. 30이었어요. 이때 이걸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3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확인하러 갑니다. A6는 뭐야? 이제 바로 넣어줄까? 66이니까 6 이하의 소수예요. 따라서 A6를 써주면 A6는 6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2, 3, 5 이렇게 있잖아. 그죠? 됐죠? 자, BM은 뭐죠? BM 한번 써볼까? BM은요, BM은 X 바, X는 M의 양의, M의, 다시 한번 M의 양의 약수인데, 한마디로 이 M의 최소값 묻고 있잖아. 그죠? 근데 봐요. 여기 있던 X가 지금 X가 원소인데 X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이렇게 포함되는 거야? 2하고 3하고 5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M의 양의 약수인데 M이 이렇게 있다면 M이 반드시 뭐랑 뭐는 갖고 있어야 돼요. 약수로요. 2하고 3하고 5는 적어도 한 개씩은 갖고 있어야겠죠. 이해 갔어요? 아니 M을 소인수분했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M의 약수들이잖아. 그쵸? 약수에서의 정의 알고 있지.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예, 여기에 들어갈 테니까 따라서 2, 3, 5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조건 약수로 있어야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입니까? 30이죠. 여기에 다른 수가 더 있어도 상관은 있어 없어? 상관없죠. 왜요? M의 양의 약수들이니까요. M이 2, 3, 5 하나씩 갖고요. 다른 수를 더 가져도 돼. 더 가져도 되는데 왜? 그렇게 가져도 이 약수들, 이 약수들에는요 2, 3, 5가 있기 때문에 포함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근데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 반드시 2, 3, 5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러한 M의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Q는 얼마? 1이 됐을 때, Q가 1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그쵸? 따라서 얼마다? 30유라차는 최소값? 끝. 리언도 오라요. 그쵸? 이해갔지? 약배수 관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디귿 값이다. M이 6보다 클 때. 디귿은요. M이 6보다 커요. 한마디로 M이 얼마입니까? M은요. 7 이상의 자연수죠. M이 7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때 집합 AM의 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BM의 분집합의 개수보다 커나 같다. 집합 AM의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보다 집합 BM의 집합 BM의 분집합의 개수보다 커나 같다. 집합 BM의 부분집합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단데. 아, 주모. 자, 일단 이걸 넣으면 다음 같아요. 그쵸? 자, 넣으면은요, 어떤 7 이상, 7 이하에 7보다 더 큰 어떤 M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의 개수니까요. 야, 우리 AM에, 이거 먼저 따져볼까? AM에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뭐가 결정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게 2에 NAM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집합 AM의 원소승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좌변에 있던 AM의 분집합의 개수고. 얘는요? 집합 BM의 분집합의 개수는요, 집합 BM의 원소의 개수승이죠. 2의 집합 BM의 원소의 개수승이죠. 그쵸? 응? 원소의 개수, 포함,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집합 BM의 원소의 개수승만큼. 이게 이제 왼쪽에 있던 분집합의 개수, 오른쪽에 분집합의 개수인데, 이게 지금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필요 없고 뭐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야? NAM, MBM, NAM 즉 집합 AM의 원소의 개수가 M이 7 이상일 때, 7 이상일 때에 그때 집합 AM의 분집합, AM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BM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를 보일 수 있냐 이거지. 그치? 여기까지 됐어요? 아, 어차피 지수가 더 크면은요 밑에 2의 몇 승이니까 지수가 더 큰 놈이 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합 AM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M의 원소의 개수가 누가 더 크냐 이런 건데, 항상 AM의 개수가 BM보다 더 크냐 라고 하는 걸 물었는데, 이거 와봐.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우리 지금까지 대수론 배우면서요, 어떤 소수와 양의 약수의 개수가 M의 값에 따라서 늘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없어요. 그쵸? 없을 때에는요,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면 상당히, 예, 수학적으로 하나 정리해야 할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들어본 바가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발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증명도 쉽지 않고, 당연히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M 이상, 어떤 M이 결정됐을 때 어떤 M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어? M의 양의 약수보다 늘 크거나 같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잖아. 그쵸? 대수론에서 없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치? 자, 지우고 여기서 확인해봅시다. 자, 7일 때요. 자, M이 7일 때다. N값 M이 7일 때에는요. 집합 NAM이죠. 그쵸? 여기는 NBM. 지금 항상 이렇게 대답을 묻고 있는 거죠. 이것만 성립하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커나 같을 테니까. 원소 개수가 더 많으면. 봐요. 7일 때에는요. 7 이하의 소수는 뭡니까? 7 이하의 소수요? 2, 3, 5, 7. 원소 개수 4개 있겠죠? 집합 AM은 2, 3, 5, 7. 7 이하의 소수는 4개. 원소 개수 4개. 드르르. 표처럼 그려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MBM은요, 7의 양의 약수는 1, 2, 2개, 1, 7, 2개 있잖아요. 2개. 이건 성립하네. 8일 때요, 8이어도 여전히 소수의 개수는 4개가 있습니다. 근데요,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 4개 있죠? 어우, 등호 때문에 간신히 성립하네요. 그쵸? 성립해. 9일 때는요, 예, 9 이하의 소수 여전히 2, 3, 5, 7, 4개가 있고요. 9는 1, 3, 9, 3개. 그러니까 좀 약수가 많은 걸 좀 찾아봐야겠다. 그쵸? 10일 때도 여전히 얘는 4개고요. 10일 때는 약수가 1, 2, 5, 10, 4개니까요. 등호 성립하죠. 결국 되네요. 11일 때는 별로 할 게 없어. 11일 때는 약수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안 돼요. 그쵸? 11일 때는 이제 10일 들어가면 얘가 5가 되겠죠. 그쵸? 12일 때 볼까?
M이 12일 때예요. 12는 좀 약수의 개수가 많잖아. 12일 때는요, 지금 12 이하의 소수는 2, 3, 5, 7, 11 몇 개? 5개가 있는데 12의 양의 약수는요, 1, 12, 2, 6, 12, 3, 4, 12 몇 개? 6개가 있잖아.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 따라서요, 아, M이 12일 때는요, 어떻게 12일 때는 집합 AM의 원소의 개수보다는요, A12의 원소의 개수보다 B12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죠? 따라서 분집합의 개수도 오히려 얘가 더 많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늘 이렇다는 말은요,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나중에 명제 가서 반내된 얘 이렇게 잡는다. 그쵸? 나중에 공격 좀 더 나가봐서요, 더 나갔을 때에도 우리가 약수가서 더 많은 거를 더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일단 단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는 걸 발견했으니 여기서 이것은 거짓인 걸 알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돌아와서 다시 첨자 변수 떴죠? 첨자 변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냥 여기 해당하는 숫자 집어넣고 독해줘서 우리가 소수에 관한 내용, 아하, 이 정도는 암기사항이야. 다음에 약수에 관한 내용 예, 관련된 것들만 정리가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다면요, 충분히 독해하고 도전할 수 있는 문제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